아오니 위야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전설의 오리지널 아오니가 이번에 스팀에 공식 출시가 되었대요. 몇 달 전에 앱솔루트 아오니라고 해서 3D로 나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평도 매우 안 좋고 게임성도 매우 안 좋고 그래서 진짜 소리소문 없이 살짝 나왔다가 사라졌는데 정식 쭈꾸루 버전 아오니 새로 나왔어요. 청기라고 써있는 것 같아요. 푸른 괴물이란 뜻인 것 같아요. 아오니가 스토리는 어느 저택에 푸른 괴물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주인공 일행들이 가서 겪는 스토리라고 해요. 해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뭔가 배속으로 시작하기도 있어. 속도의 한계. 아이편도 있네요. 뭔가 외전 스토리 모드인가봐. 도전할 때마다 저택이 변하는데. 그리고 랭킹도 있고 설정 있고. 설정 볼까? 전체 화면 한국어. 굉장히 한글 잘 돼 있고요.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리지널 아오니 메인 스토리. 일단 저는 쭈꾸루를 못 해봤어요 지금까지. 이게 처음이에요. 아오니 처음이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할게요. 4명의 아이가 저택에 들어가네. 아오니 저택인가봐. 마을 외곽에 사람이 살지 않는 저택. 그곳에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다. 내부는 생각보다 깨끗하네. 왠지 으스스한데? 이봐 그만 돌아가자. 타케시가 조금 겁쟁이 스타일이구나. 뭐야 타케시 쫄았어? 아 남자... 어? 뭔가 깨진 소리 났다. 어? 이 이봐 그만 돌아가자. 아 바보 같네.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귀신 따위 있을 리 없잖아. 야 히로시 조심해. 죽어서 나오면 안 돼. 히로시가 여기서 가장 호기심이 많고 강한 남자 스타일이구나. 대부분 공포게임에서 호기심 많고 남자다우면 제일 먼저 죽던데. 문이 잠겨있다. 뭔가 움직임이 조금 이상한데요? 약간 흔적거리면서 움직이는 느낌이네? 깨졌어. 접시가 깨져있네요. 깨진 접시를 획득했다. 누군가가 왔다 간 것 같긴 한데? 돌아가 볼까? 여긴 잠겨있다. 뭐야 친구들 어디 갔어? 나만 버리고 그냥 간 거 아니야? 이 친구들이 나 버렸어 이거. 여러분? 어디 계시죠 여러분? 장난치는 건가요 여러분? 아이 무섭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오니 그림자가 지나갔어. 열리지 않는다. 열리지 않는다. 그럼 여긴 아니군. 올라가 볼까? 아 설마 나간 거 아니야? 나간 거 같아. 열리지 않는다. 아 이제 뭐 나가지도 못하네. 잠깐만 저장은 어디서 하지? 신규 저장, 저장 완료. 또 어느 순간 또 죽을지 모르니까. 친구들, 나만 두고 어디 간 거야? 아, 또 강아지 됐다고 이거 소리. 어마나? 여기 누구 계시나? 아니 거기 숨었어. 무서웠어. 덜덜덜 떨어. 나만 따라 댕겨라 타케시. 타케시. 덜덜덜덜덜덜. 오금이 저려. 다른 애들은 어디 있어? 어 무서워. 아 나 짜증나. 창은 어디 있는 거야? 내가 다 찾아야 되는 거야. 문이 잠겨 있어. 다 잠가놓고 지금 들어있는 거 아니야 지금? 열리지도 않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어 집이 3층인가? 아 뭐야 다 잠겼잖아. 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집 구조인가 본데? 이거 뭐 봐도 뭐 알 수가 없잖아. 잠깐만 친구들 다 어디 갔지? 여기 어차피 잠겼는데? 뭔가 잠긴 게 맞는 걸로 봐서 열쇠 같은 거를 조금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왜 뭐 있는데? 반짝거리는데? 아 도서실 열쇠. 그럼 도서관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일까요? 아래층 아니면 위층일 텐데. 아마 열리는 문은 도서관 열쇠가 있기 때문에 열리는 문은 아마 그냥 열릴 텐데. 여긴가? 아무래도 여긴가 보다. 여기 도서관인가 보다. 아니야? 그렇다면 여기군. 여기다. 도서실 열쇠를 사용했다. 오. 어머나!
블루베리 싸망코가 댕기네. 오마이. 오마이. 어, 뭔가 아이템이 있는데? 이게 바로바로 안 좋아. 뭐 얻었어. 아! 아! 어, 요런 식이야? 나올 거야? 어, 나오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블루베리색 거인에게 붙잡혔다. 아, 이래서 저장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를.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란 말이야. 아이템 먹었는데. 우주가 따라온다는 얘기지? 일단 숨어있을 때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아, 뭐야. 없잖아. 그렇다면 이걸 먹는 순간 제가 따라온다는 얘긴데. 아, 여기가 스토리구나. 이거는 정해진 스토리야. 내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가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숨어있지? 잠깐만요.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잠깐 어그로를 풀만한 뭔가 숨을 공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냉장고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일단 여기서 저장해야겠다. 저장하고. 책장 같은데 숨을 데 있나? 갈 데가 없는데. 따라오는데? 여기? 아, 여기 열리네. 여기 숨어. 타케시가 숨었던데. 안 온다. 어? 나 살은 거임? 그럼 저장해야지. 좋아. 여기 뭐 아이템 없고요. 여기 뭔가 문이 있네. 뭐야? 문이 문 뒤에 벽이요 이거. 뭐요 이거? 왜 만든 거예요 이거? 인테리어 시공업자가 돈이 좀 남았나? 예산이? 침실에 열쇠를 사용했다? 내가 침실에 열쇠를 먹은 적이 없는데? 아, 아까 도서실에서 먹은 게 침실에 열쇠였구나. 오케이. 오. 지하. 지하 왔어? 세이브해야지 그럼. 저장이 압박인 게임이네 이거. 어, 피해노? 아, 뭐야, 피 묻었어. 어, 지저분해. 안 쓸 거야. 진짜 청결한 남자라고 타케시는. 머리까지 하얗게 물들였잖아? 아, 이건 또 뭐야. 비번? 아, 그러면 세상 모든 만능 비밀번호 1983. 숫자가 다른 것 같다. 오, 웬일이야. 얘는 프레디 아니야? 알아와라 이거죠. 장기문을 열었다. 그럼 여기 서랍에 뭐 있지 않을까? 단서가 없네. 아, 요렇게 연결돼 있구나 집이. 쟤 아직 또 떨고 있을까? 어머나? 얘 없어졌네? 어, 쪽지 전주 같다? 손수건 획득? 어머나? 얘 어디가서 타케시? 어? 벌써 블루베리의 식사감이 되었나? 생각보다 집 구조가 넓지는 않은데? 뭐야, 넓네? 굉장히 넓은데? 하! 어, 깜짝이야. 어, 따 놀래라. 놀래라, 놀래라. 본관 다다미 방? 문처럼 뭔가 이렇게 살짝 색깔이 다른데? 벽지가 조금 이상하군요. 이상하면 좀 그어보기도 하고 밀어보기도 하고 해야 되지 않은가? 이 친구는 호기심 별로 없나 보네. 청결하기만 하고. 오 마이 갓. 야, 아, 이걸 본다고? 이걸 눈치챈다고? 시력 보게? 잠깐만, 일로 나왔을 때 일로 들어가는 건가 그러면? 나오면? 됐다! 벽지가 좀 이상하군요! 아, 어떻게 할까요? 이상해요!
잠깐만, 여기는 안 따라오네? 이 방은 안 온다? 이 방이 뭔가 있나 본데? 이 방까지는 안 따라온다고? 일단 세이브. 안 따라온다고 여기까지? 아! 뭐야? 갑자기 나와. 아, 이거 걸릴 각인데? 아, 방 안에 이미 들어왔을 때 들어가는 거는 쟤도 바보가 아니다 이거야. 아, 나름 똑똑하네 이거. 완전 랜덤인데 일단 여기를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뭐야? 아니, 저 커다란 아이오운디도 나왔는데 왜 난 못 들어가? 어? 아, 라이르? 아, 라이르? 아, 뭔가 태우나? 들어간 입구가 아니고 뭔가 창고 같은 그런 문이었나 보다. 그럼 저 창고에 아오운이 서 있었던 거야? 나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아우, 덩치값 좀 해라. 어머나? 들어오라고 열어놨네? 어, 뭐야? 옛날 구식 저택인데 드럼 세탁기가 있어? 뭐지? 십자 드라이버? 아, 뭔가 아이템을 겁내 많이 습득했어요. 깨진 접시, 손수건, 십자, 라이터. 조합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세제까지? 뭐야, 뭐 폭탄이라도 만들 건가? 골고루 습득했는데요, 여기서? 여기가 피아노 방이었나? 아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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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좀 두 번 세 번 해야지 따돌리는구나. 숨는다고 답이 아니었어. 아이템을 뭔가 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용한다? 손수건에 세제를 묻힌다. 조합을 하는구나. 세제가 묻은 손수건을 획득했다. 아, 조합을 한다고? 불이 붙지 않는다. 그럼 뭔가 기름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네. 여기선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습자 드라이버는 사용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고 라이터는 기름이 필요하다 이 얘기. 그죠? 오케이. 아! 쟤 왜 내가 있던 방에서 나와. 오마이갓. 오마이갓, 여기 좁은데? 아, 좁은데? 세제가 묻었으니까 뭔가 물을 묻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품을 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샤워를 하는 거야. 청결주의자니까. 그치? 타켓이는 청결주의자. 샤워. 샤워기 있잖아? 아니야? 아, 세제로 샤워는 안 해. 아, 바디워시가 필요하구나. 샴푸도 좀 필요하고. 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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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빨라 이 녀석. 제끼려 그랬는데 안 제껴줘. 반다이크야. 와, 잘 안 제껴줘. 아, 이거 뭔가 여유가 생기지가 않는데? 잠깐만. 피아노? 수건 사용해볼까? 수영? 수건? 어, 아, 이거 그러니까 아이템이 준비가 돼서 자동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되네. 그 뭔가 물체 앞에서 손수건으로 건반을 이제 닦았대. 239. 어? 아! 어, 이 녀석! 뭐야? 오마이. 오마이. 왔다, 쟤 왜 이렇게 움직임이 지능적인데? 239인데, 2번인데, 이게 지금 딱 봐도. 네 자릿수단 말이야. 1, 2, 3, 9.
아니면 2391? 하나 더 찾아야 된다는 얘긴데? 아 이게 건반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건반 모양 같이 생겼잖아. P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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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 번째가 일자 모양이 일자 모양이 3인 거야, 그죠? 검은색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3, 2. 왼쪽에 있으면 9. 아무것도 그 사이에 있는 스타일은 3. 그러면 두 번째가 3인 거죠, 확실하게? 거꾸로 됐는데 건반이? 거꾸로 봤을 때인 것 같아, 그죠? 그럼 이거 239? 일단 가운데 건반 3번은 맞고 이 2와 9가 바뀌면서 6과 2도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건반을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 봐야 되는 것 같아. 첫 번째랑 세 번째가 같은 애인 것 같아, 그죠? 이게 돌렸을 때 P잖아. 그럼 6인가? 6과 5 아닐까? 아 나 숫자 너무 싫어. 그럼 6이라고? 어? 와 바뀌었어 하나. 와 하나 뒤집어놨어. 와 아니 잠깐만 나 이거 맞췄는데 이거 그러니까 하나가 9가 지금 6이 하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2, 3은 같은 애고 9가 6, 9가 하나가 꼬아놨네. 와 아 갑자기 식은땀이 나는데 이거? 이런 식의 퍼즐이면? 어린이방 열쇠? 어린이방이 어딜까? 여기일까? 오케이. 어? 누구 있다. 누구지? 아까 왔던 일행인 것 같은데? 어 미카? 히로시! 무사하셨군요. 다른 분들은? 친구들끼리 존댓말을 했다가 반말을 했다가 구글 번역기 수준인 것 같긴 해요. 참고합시다. 다른 분들은? 몰라. 다른 애들과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렇군요. 저와 함께 가시죠. 아, 갑자기 왜 느끼하게 느껴지지? 여기 가만히 계세요. 아 가만히 있는 건 조금 위험한 것 같아. 저와 함께 가시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를 못 믿고 따라댕겨. 괴물 있는 저택을 돌아다니다니. 하긴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침대 밑에. 그렇군요. 타쿠로 엄마? 위에 뭔가 있는데 아이템이? 손이 안 닿는데? 아 의자? 어이구가 올라가 여기다가 해서 이렇게 올라가. 오라이를 그러면 아까 아이템 요 두 개를 합칠 수 있겠죠? 라이터에 기름을 넣는다. 오케이. 그러면 뭔가 어두운 곳을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어린이방 나왔고 얘 없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음 해성지가 묘연한데? 아 라이터로 아까 그 이상한 그 종이 벽 그거 태우나 보다. 아! 뜬금없이 나오네. 와 살았어. 아까 이쪽 편이었었던 것 같아. 요거 태우는 걸 거야 아마. 벽지가 좀 이상하군요. 여기서 이상하군요 하고 자동으로 아이템이 써줘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특별히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여기서 사용하는 거 아니야? 아 요거 아니었어? 그럼 십자 드라이버로 뭐 어떻게 안 될까? 아 안 돼? 딱 여기 각이었는데 뭔가 이렇게 불을 벽에다가 불을 이렇게 그을렸더니 뭔가 이렇게 나와서 또 아이템을 얻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그럼 라이터로 뭐 하는 거야? 뭘 태울까? 뭘 태우든가 비추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잠깐만 그러면 그동안 깨진 접시 조각 아 이걸 쓰는 거였어? 아 접시 조각으로 찢는 거였어. 문고리가 없어서 열 수 없어. 아 문고리까지 만들어줘야 돼? 아 이거 뭐 집만 깨끗하지 이거 뭐 보수가 아주 말이 아니네. 올라가 볼까? 이방? 아 이방 뭐 있었다 맞다. 타쿠로? 히로시 무사했구나.
네, 그렇저럼요. 히로시, 너도 봤어? 그 괴물? 그런 생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당장은 믿기 어렵네요. 출입구는 전부 막혀있어. 우린 갇힌 거라고. 그런 것 같네요. 일단 따로 탐색해보자. 난 1층을 보고 올게. 잘 부탁드려요. 주인공 왜 이렇게 영혼이 없어? AI인가? 존댓말하고? 일단 여기 뭔가 좀 해야 될 거. 문고리를 떼야 되지 않을까? 십자 드라이버로. 어, 뗐어. 진짜 뗐어. 문고리 획득. 태워, 그럼 이제. 어. 태우기도 가능? 아, 여긴 아니야? 좋아. 오마나? 올 줄 알았어. 올 타이밍이었어. 나 일로 갈 거야. 쇼파 뒤에 숨을 거야. 이렇게, 어. 어. 피했어. 살았어. 나의 신들린 컨트롤. That's alright. 그 희귀한 이제 문고리를 만들어줘요. 아, 왜 또 와, 얘. 와, 어떻게든 한번 잡아먹어보려고, 이 녀석, 이거. 어? 아주 그냥 용을 쓰네, 용을 써. 이렇게 도망갈 거야. 피아노 있는 거를 활용할 거야. 여기였죠? 문고리? 문고리가 없어서 열 수 없군요. 가져왔잖아. 가져왔는데 왜 없다 그래. 헷갈리게. 자, 만들어서 이제 열어. 어머나? 어두운데?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걸 사용해볼까? 좀 밝아졌다. 촛불이 있네? 오. 야, 이거 촛불, 천장 LED 등불보다 덜 밝네? 대박이네? 근데 밝혔는데 여기, 오. 뒤에 또 문이 숨겨져 있군. 뭐야, 여기? 지하실? 엄마! 불을 붙이니까 밝으니까 온 거 아니야? 어둡게 해서. 아, 문을 닫아. 아, 그럼 못 들어올 거 아니야, 그지? 못 들어오지, 이 녀석아. 어, 뭐야? 뭐야, 철장 부셔? 오 마이. 아, 빡쳤어? 못 들어와서 빡쳤어. 철장 부시는 줄 알았네. 기껏해야 블루베리밖에 안 되는 녀석이. 봐봐. 어? 일단 이거 불은 붙여야겠다. 지하실 열쇠 얻었죠? 지하실이라면 내려가야 된다는 얘긴데. 여긴 도서관이구요? 아, 여기가 지하실이었어? 어? 미카? 아, 그러게, 나 따라댕기라니까. 서둘러 미카가 있던 곳으로 가자. 아까 미카가 침대방에, 야! 어, 얘 뭐 스토리 진행을 못하게 하네? 피아노 방에 왔어. 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너를 따돌릴 거야. 미카? 여기 아니고? 여기였나? 뭐야 이 녀석. 미카 먹고 있는 거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와, 이거 충격이다. 어, 왜 이래? 안 가져 왜? 키가 갑자기 키렉이 걸렸어. 미카 먹고 있던 거야 지금. 와, 저 표정 대박이야. 오. 미카 시체 됐을 것 같은데 왠지. 어, 어떡해. 죽었어. 뭔가 상호작용은 안 뜨는데? 어떻게 하냐? 아, 침대 밑에만 있지 그냥.
아, 여기였어. 뭔가 반짝거린다. 의자 갖고 와야 되나 본데? 또? 어? 양쪽? 의자 여기까지 있네? 여기 최고의 도구네?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다시 뒤로 빼지 이거? 아 들면 안 돼 좀? 아 이거 한번 밀면 끝나는 거요? 진짜 한 개 더 주겠지. 아 아오니야 일로 와봐. 이거 좀 꺼내줘. 이거 봉필. 오 이게 뭔가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키가 살짝 늦게 먹어요. 변명되는 게 아니고 살짝 늦게 먹어 키가. 그리고 어차피 죽었어야 됐어요. 의자를 잘못 밀어서. 아니 의자를 잘못 밀었다고 이게 안 빠져나오면 어떻게 해. 조심해야 되네. 의자 이거 되게 소중한 의자예요. 비싼 건가 봐. 일자 드라이버? 그러면 아이템도 10자 1자가 드라이버가 두 개인 거야? 그러면 바꾸나? 아 갈아 끼운다. 그럼 10자 드라이버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 아 계속 바꿀 수 있구나. 1자 10자.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놨네. 자 이 의자 아까 그 반짝거리는 거 가지러 가야 되거든요. 잠깐만 뭐야. 어? 어 얻었다 얻었다 얻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하 감옥 열쇠. 어 뭐야 살아있네? 아! 아 얘 변했어. 아 잡아먹히면 변하는구나. 좀비 스타일이네. 오 마이 타미. 여자 아이오 아오니에요. 그래서 단발했어요. 빡빡이는 남자고 단발은 여자예요. 아 이렇게 해서 점점 좀비처럼 바뀌는 거구나. 사람이 지하 감옥 열쇠를 얻었기 때문에 지하 감옥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긴가 보다. 아 이번에 남자예요. 빡빡 머리는 남자고 단발은 여자예요. 아오니도 성별이 있어요. 그러니 주의하세요. 하지만 둘 다 공격적이에요. 사람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났어요. 근데 덩치만 크지 머리는 블루베리예요. 네, 열어봅시다. 자동으로 열리네. 문이 잠겨있다. 갖고 왔잖아. 자동으로 좀 열리면 안 됨? 아 뭐야 여기서 사용할 수 없다고? 일자 드라이버로 한번 열어봐. 안 돼? 아 열쇠 또 갖고 와야 된다고? 어, 잠깐만 어두워. 아 여기가 지하 감옥이네. 어 열었어. 근데 함부로 막 들어가도 돼? 난 닫어. 들어가서 닫아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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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어오게 막았더니 이제 안에 있네? 짜증됐으네. 아 뭐야 왜 또 없어? 랜덤이야? 뭐지 이거? 아오니가 갇혀있다 이런건가? 아 이것도 뭔가 비번 암호인 것 같은데? 뭐 숫자도 아니고? 한자 같은데? 여기서 아이템을 얻은 것도 아닌데? 뭔가 아이템을 얻어야지 여길 나갈 수 있는 거잖아. 아 여기 애매한데? 길을 잃었는데? 아 뭐야? 움직이네? 어머나? 아 이것 때문에 일자 드라이버가 있어야 됐구나.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이제 세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뺐어. 아 뭐야 또 비번? 또 비번 넣어야 되는 거야? 이건가? 537까지는 알겠는데 537 저기 뭔 글씨이지?
아, 5376. 그죠? 5376. 굿. 별관 열쇠? 잠깐만. 아오온이 올 것 같거든? 별관? 별관이라면 옆 건물 아닌가? 이 건물의 옆에? 이제 지하는 끝난 건가? 아닌 건가? 아! 아! 우와! 살았다! 살았어요. 이거는 탈출! 잠깐만, 별관이 여기일 수도 있잖아? 여기 별관이지 않을까? 요거 문짝만 있던 거. 어, 이거 이제 안 열리네? 지하에서 안 열렸던, 마지막 안 열렸던 그 열쇠인가 보다. 뭐야, 또 왜? 쟤는 왜 또 옷장에서 나와? 아니, 자기 덩치에 맞는 데서 나오라고요. 안 불편해? 그게 좁은 데 들어가 있다가 나오려면? 놀래키려고? 힘들 텐데. 여기 별관인가 봐요. 별관은 굉장히 누추한데. 어둡다. 느낌표가 떴어. 뭐지? 기름이 없어? 오 마이. 아, 이거 또 기름이 유한제야? 이러면 아예 못 돌아다니는데. 기름을 얻어서 와야 될 것 같아. 창문 비가 오고 있군요. 운치가 있어요. 이제 우리도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됐어요. 더워 죽겠어요. 전기가 나갔다. 전구 획득? 전구 가지고 왜? 뭐 하려고? 깨트려가지고 아오니 발가락 따끔따끔하게 만들려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응? 어! 아니 왜 벽난로 해서 나와? 아, 덩치는 산만한 게 뭐 좁은 데 들어가 있다가 나와. 어떻게든 한번 잡아먹어보려고. 아 진짜 미치겠어요 내가. 하필이면 또 딱 난로에 뭐 있지 하고 클릭을 하려고 하니까 나오잖아. 아, 여기까지가 원래 스토리였구나. 스토리상 나오는 거였어.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으면 뭐라고 들어. 뭐야 여기, 나 죽는데야? 인형이 있네. 가만히 섰어. 어 뭐야, 왼쪽에 빨간 눈? 인형 획득? 뭐가 인형 모양 있는데? 어어? 머리를 저기다 넣으라는 얘기 같은데. 아 잠깐만, 이거 다 밀어놨는데 이거? 또 못 돌아오는데? 이것도 한번 잘못 밀면 안 되는 거야? 아, 다 치워야 되는구나. 저 몸, 가운데 몸을 아래로 내려야 된다는 얘긴데 내려갈 수가 없는데? 일단 패스. 여기도 인형이 있는데? 손 들었어? 어? 뭐야? 여기 왜 없어? 차렷. 희한한 방이네. 좌우로 갈 수 있는 데는 없구요. 이게 처음 들어왔던 입구. 잠겼네. 아우! 아, 잠긴 문을 열었다? 아, 지하로 떨어지고 올라가고.
다행이네. 높은 곳에 떨어져도 죽진 않네. 운동신경은 있나 보네. 아, 여기 이제 막혔고. 여기 세 군데 길. 아, 요렇게. 여기서 이제 요리조리 아이오이를, 아오니를 피해서 다녀라. 이 얘기 같아요. 난로가 있군요. 근데요? 난로가 있으면 뭐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면 좀 안 될까요? 말이 짧아요. 일단 여긴 불가져 와야 되는데고.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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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들어와. 들어와. 난 나갈 텐께. 아, 이게 잡힌다고? 여기다가 뭘 사용하나? 아, 인형 넣었어. 이쪽 방은 한 번도 안 가봤네? 뭔가 반짝거린다. 뭔가 막아놨는데? 라이러 기름? 어? 뭔가 아무것도 안 써있는데? 자, 일단은 저장하고 아이템 기름 넣고 인형을 태워야 되나 본데. 그 난로에 넣었으니까요. 여기는 기름을 주려고 만든 방인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태워. 예. 오. 빨간 돌 획득? 빨간 돌? 아름답고 붉은 빛을 띠고 있다? 이걸 어디다 사용하는 거지? 빨간 돌? 그 어두운 방 들어갈 수 있겠다 이제, 그죠? 여기 라이터가 있으니까. 오! 타케시! 이 녀석 제일 겁이 많는데 제일 생명도 끈질기네? 히로시구나. 놀랬잖아. 타케시 무사했군요. 그래, 하지만 시간 문제야. 곧 괴물에게 붙잡힐 거라고. 도망칠 곳은 없어. 내가 이런 곳에서 오자고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야. 자, 이제 두 번째 희생자 될 것 같고요. 타케시. 어머나? 뭐지? 일단 저장? 저거 뭔가 하는 것 같아요? 숨는 곳 있고? 거꾸로 뭐 한다는 거지? 이게 왜 움직이는 거지? 갖고 나가? 갖고 나가서 어디다 쓰려고? 아! 잠깐만. 뭔가 그어졌다. 뭔가 있다. 뭔가 생겼다, 여기. 290. 아까 비번 넣는 데가 있었나? 290? 일단 적어 놓고요. 자동으로 생기네. 시간 지나니까. 얘가 장 옆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그 석고가. 뭔가 그래야 균형이 맞을 것 같은데. 뭐야, 안 갖고 올라오는데? 아, 계단은 안 돼? 계단은 너무 무거워. 그랬구나. 여기도 안 돼. 그러면 여기 어디, 여기서 뭔가를 한다는 얘긴데, 저 쓰레기인가? 저 쓰레기가 좀 이상하거든요? 안 보이게? 아, 미관상? 아, 뭐야! 아, 또 안 빠진다. 오 마이.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석고로 이거 석고 대제라도 하라는 거야? 일로 갖고 와라. 아, 일로 가져가지네? 아! 아, 진짜. 아, 진짜 뜬금없이 나와, 애들이. 대충 예상은 하고 있는데도.
너무 뜬금없어. 요괴를 어느 방으로 가져갔느냐의 문제인데. 아, 저 루프? 아, 설마 이거 이걸로 루프를? 어? 안 되는데? 이 방 아닌 듯? 그럼 이 방?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걸? 쓸데가 없는데요? 아, 여기 막는 건가?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떨어뜨리는 건가 보네. 잠깐만, 여기 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아, 여기도 안 가져가지는구나. 잠깐만, 쟤를 그러면 일로 갖고 가나? 아! 아, 이 방 안 좋은데? 아, 이 방 안 좋은 방인데? 일로 갖고 가는 거지. 아, 일로 가능함? 아, 깨트리네. 아, 깨트리는 거였구나. 파란 돌. 오케이. 그럼 파란 돌과 빨간 돌이 뭐에 쓰는 거지? 푸른빛을 띄고 있다? 아, 저거를, 아, 인형에다 꽂는 건가 보다. 인형 눈에다가. 그 눈이 안 박혀 있는 애에다가 넣어주는 거야. 얘가 원하는 것 같긴 한데, 손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어, 얘 빠져 있잖아. 여기다가. 그렇지. 꼈구요. 인형이 눈에 빨간 돌을 끼웠다. 아니요. 그리고 파란 돌도 껴야겠죠? 꼈다. 어, 뭐 나온다. 인형의 머리 획득? 좋아, 저장. 그렇다면 이거를, 아! 괴로워. 너무 괴로워. 자, 이제 그렇다면 이거를 갖고 와서 오 마이. 와, 겁먹다 못해 이제 자살해버린 거야. 이 의자가 여기 있는 게 조금 이상하다 싶었어. 이 녀석 자살했네요. 친구들 다 죽나보다. 그러면 어떡하지? 친구 아무도 못 살리네. 그러면 여기다가 머리를 사용하는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이템을 이걸 사용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 아이, 얘 비번이 아까 세 자리 290. 지하실 열대. 아, 저 도대체 지하실이 몇 층이나 돼 있는 거야? 지하실에, 지하실에, 지하실에. 친구야. 좋은 데 가렴. 야, 노란 머리 아이오니다. 얘도 아오니가 됐네. 비틀즈 같아. 어. 아, 뭔가 시원해 보이는데? 지하실 열쇠를 얻었으니까 지하실로 가면 되는데 이쪽 지하실이었나? 아, 아까 여기 뭔가 있었다. 여기, 여기. 아, 근데 쟤 오잖아. 계단으로 오네? 아, 뭐야, 안 보여. 안 보이는 데서 아오한테 잡혔어. 아, 뭔가 이상한 소리 나는데? 숨소리 나는데? 와, 여기서부터가 진짜 공포네? 오마이? 평범한 방인 것 같은데? 산소가 부족한가 여기? 아, 뭐야,
빨간 거, 녹색, 흰색, 파랑. 뭔가 저거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색깔 찾으라는 얘긴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단서 차, 될 만한 게 없는데요? 뭔가 방에 있겠지? 그렇다면. 아, 뭐야? 아, 욕조. 빨간 열쇠. 번호를 하나씩 알아와라, 이 얘기인가 봐요. 뭐야, 레버가 있네? 오, 밝아, 좋아. 잠깐만. 밝게 해주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아, 전체적으로 다 밝아졌네. 오, 좋아. 문이 잠겨있다. 또 문이 있어 여기? 아까 그 열쇠 얻었잖아. 이거 빨간 열쇠. 아, 이 열쇠는 또 안 맞아? 아, 이거 열쇠 안 될까? 열쇠 사용 안 돼? 아, 밑에, 아, 옆에 키패드도 있구나. 야, 뭔가 색깔에 맞춰서 숫자를 넣으라는 얘기 같은데? 좀 디테일하게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뭐야, 지하가 또 있었네? 잠겨있다. 아, 여기서 사용 안 된다? 뭔가 지하 감옥 같은 게 또 있어요? 아, 뭔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방을 훑어봐야겠구나. 어? 오케이. 그림책? 매우 오래된 것 같다. 아오니 두 마리인가? 알 수 없는 글자로 돼 있는데? 집에 혼자, 비 오는 날 집에 혼자 있었나봐, 밤에. 누군가 노크를 했어. 들어갔더니, 문을 열어줬더니 대화를 하는데 뭔가 색깔이 막 섞인 엽서 같은 게 있네? 책갈피? 조금 특이한 색이다? 컬러풀한 걸로 봐서 여기 문에다가 쓰는 것 같은데? 잠깐만, 저기 오른쪽 아래 드라이버 있잖아? 십자 드라이버로 교체. 그리고 사용. 열리네. 오 마이. 드라이버 하나까지도 섬세하게 찾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책갈피? 아까 비번이 숫자 같아요. 1, 2, 3, 4, 5, 6, 7. 파랑이 7, 흰 3, 녹이 빨이, 빨녹 흰 파, 빨, 빨이 1, 빨녹 흰, 흰 파. 빙고. 두 마리, 여기서 두 마리. 빨리 들어가. 안 들어왔거든? 들어오기 전에 들어가면 안 걸려. 보일 때 들어가면 죽는 거지. 또 들어왔다. 두 마리였으니까. 오케이. 이런 카펫 같은 것도 잘 봐야 돼. 뭔가 숨겨져 있을지 몰라. 카펫 여기 좀 구겨졌잖아?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여기서 뭘 아이템을 쓰는 게 아닐까? 현재 아이템이, 아, 빨간 열쇠밖에 없구나. 그냥 만들어 놓진 않았을 텐데. 엄마나? 난 당연히 저기 숨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줄 알았더니 타쿠로 있었네? 히로시 타쿠로 무사했군요. 하지만 다리를 삐었어. 난 당분간 여기 있을게. 네가 알아서 탈출구 다 구해와. 그 말이잖아 지금. 그렇군요. 아까 이걸 발견했어. 가져가도록 해.
식초? 식초를 왜 들고 있었디야? 빨간 엽서에 식초를 담근다? 아, 열쇠에 녹이 있어가지고 사용 못했던 거구나. 미닫이 문의 열쇠 획득? 미닫이 문 열쇠를? 아, 아까 거기 앞에 있잖아요. 여기 열쇠인가 보다. 잠겨 있다. 아, 여기 아니야? 그러면 다른데 잠겨 있는 데가 어디였지? 미닫이 문? 감옥 열쇠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여기가 미닫이였어? 닫고? 뭐야 여기? 빨간, 파란색? 그림 밑에 버튼이 있다? 버튼을 누른다? 오케이. 버튼 누른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색깔 맞추는 건가 본데요? 순서가 있나? 빨간색? 빨로파지 빨로파. 순서는 항상 빨로파. 아니다. 그러면 노빨파. 아니다. 노빨. 아니다. 아 뭐야, 경우의 수 다 있는데? 아 뭔가 버튼을 누르는 게 있고 안 누르는 것도 있나봐. 1. 두 번 누르는 것도 있나? 오! 버튼을 두 번 누르는 것도 있고 안 누르는 것도 있어요. 금속봉? 금속봉? 특이한 모양이다? 뭔가 이것도 조립하는 아이템인 것 같은데? 엄청 꼬아놨네 게임을. 아 여기 뭐 있네. 원반 있었네. 근데 아마 아까 안 주어진 거요. 그럼 이걸 여기다가 조입을 하는 거네. 맞지? 숨겨진 문 열쇠. 그 다음에 저장하고 이제 여기가 열리지 않을까? 그렇지. 아 여긴 또 숨겨진 방이야? 와 지하에 오 나가는 통로? 여기로 나갈 수 있을 것 같군요. 어서 타쿠로를 데리고 오죠. 아 타쿠로 데리고 와야 돼? 그냥 혼자 살면 안 될까? 또 의리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 모든 친구는 다 살려야지. 이미 두 친구가 아오니가 됐는데 타쿠로 다리 삐어가지고 저기 불쌍하게 있는데 데리고 가야지. 문은 좀 닫아놓지 그러냐? 히로시 정말이야? 타쿠로와 같이 행동하게 되었다. 근데 타쿠로는 없는 거야? 내가 포켓 속에 들어가 있나? 이제 두 명이 설정이 됐네요. 둘이서 같이 다니는 거야. 나가자. 엔딩인가? 오 마. 야. 오. 타쿠로 넘어졌네. 큰일 났네. 발목 뼈다 그랬잖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타쿠로 못 켰네. 큰일 났네. 살았다. 아 타쿠로 먹혔어. 어떡하지? 그럼 이제 친구 같이 온 친구들은 다 죽었다는 얘기네. 다 아오오니가 됐다는 얘기네요. 어허. 타쿠로. 타쿠로 시체는 없는데? 뒷문 열쇠 획득? 뒷문? 뒷문이 어디지? 어디 잠겨 있었지? 아 설마 여기다가? 머리에다가? 머리에다가? 머리에다가 꽂는 거야? 어... 뭔데 그러면? 어? 손 들고 있고 그냥 빛나는 거야? 조명이야? 아,
불 끄는 거야? 불 끄는 거야? 뭔가 가리키고 있는데? 벽지가 조금 이상하군요? 아, 여기가 백룸이야? 뒷문 열쇠? 오, 나왔다. 드디어 나왔어. 뭔가 탈출할 수 있는 무언가는 안 보이는데, 길은? 뭐지? 뭐야, 뭔가 되게, 오 마이 갓! 열리자 본다. 저장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게임. 생존 저장 게임. 공포 세이브 게임. 또 여기 누구 있나? 없네? 어, 나 나오는 데고. 책장? 카페트? 그냥 빈방을 만들어 놨다고? 뭐야 여긴? 성당인가? 의자? 의자 밑에 버튼이 있다? 의자 밑에 버튼이 있다고? 아, 이거 또 뭔가 누르고 순서가 있나 보다. 또 뭐야? 봉획득? 길고 튼튼하다? 이 봉은 무엇에서는 봉인고? 나 아무 반응도 안 일어나는데? 이건 뭐죠? 구멍 안은 얻어 잘 안 보인다. 아, 밑에 구멍 나 있구나. 내려온 건 위험하군요. 더 위험한 녀석이 나왔네? 잠겨 있어요. 열렸어요. 오호, 오호, 오호. 안 따라와요. 여기 아오니 뭐 이거 낚시가 엄청 심하게 돼 있는데. 벽지가 조금 이상. 아, 여기 뭔가 벽지까지 다 확인해야 되는구나. 벽지 쪽에 뭔가 있네. 비밀 통로가. 반짝반짝? 뭔 소리야? 들어가. 왔어. 아오원이 왔어. 아, 미리 경보음을 내줘서 좋다. 갔어. 오 마이 갓! 어, 낙서로 그냥 개판 5분 전에 하는 거 같았어. 이거 이 블루베리 이거. 주사위로 획득했다? 빨간색 1점이 이렇게 박혀있는데요? 아, 이 녀석이 이거 낙서를 해놓고 갔어. 이 지저분한 녀석 이거 저장해야지? 이 주사위는 어디다 쓰는 거지? 또, 아따마 얘 또 왜 또 문 바닥을 또 부시고 와. 피곤한 스타일이네. 안 들어가도 되나? 뭐야 여기 또 왜 제가 나와. 아주 그냥 커플이 아주 둘이서 쌍으로다가 힘들게 해 날 쌍쌍바야. 뭐요 이건? 뭔가 그림판을 이렇게 뭔가 맞춰야 되나 본데? 모양이 두 개인데? 어, 내려갈 수가 있네? 아, 여기다가 주사기 넣는 거구나. 알았어. 사용한다. 뭐야? 뭔가 하나씩 돼 있는데? 우자. 일단 하나씩은 맞는 것 같은데. 우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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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건 뭔가 캡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호러 게임. 퍼즐이 호러인 아온. 아온. 아옹 뭘로기냐 아옹. 일단 저건 나중에 쓸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장기문 열었다. 아, 여기 연결되어 있구나. 아,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래로 들어가서
이게 성당인데. 여기구나, 여기. 여기 버튼, 아까 의자 버튼 6개. 아까 그 위치가 이게 주사기 그 6개. 그 검은색을 말하는 거고, 흰색이 처음에 우. 우. 그 다음에 좌.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우측 아래. 아, 캡처를 해놓으니까 조금 편하네. 됐다. 오케이. 비밀 통로. 저장. 와, 진짜 퍼즐 대박이네. 뭐야, 여긴. 지팡이랑 방패가 있는 곳인데? 어어? 뭐야, 어두워. 뭐, 문 있는데요? 조각 찾았잖아. 아, 조각 3개구나. 파란 조각 획득. 저 조각 3개를 습득해서 아까 거기 그림에다가 쓰면. 뭐야, 문이 왜 잠겨? 잠겼다고? 잠깐만, 일단 저장. 2번에다가, 이번에 뭔가 이상해. 잠겼대. 봉으로? 이거 사용할 수 없다. 그럼 이걸 가져가면 잠긴다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면 얘가 문이 열리는 거야? 아, 그러면 마지막에 갖고 와서 저기다가 설치해야 되나 보다. 아니면 대신에 다른 걸 꽂아놓던가. 그래야. 아! 아따마? 겁내 놀랬네. 이게 잠겼어. 그러면 여기 뭔가 열쇠를 가져와야 돼서 한번 반짝거리는 거 찾아야 되고, 여기도 문이 잠겼다고? 뭔가 여기 잠긴 문이 많네. 뭐야? 마룻말? 줄 사다리? 아, 아까 거기 사다리 끊어진 거. 아, 이게 펴지네? 잠깐만. 그러면 세모, 동그라미, 네모, 마름모, 오각형, 세모, 동그라미, 네모, 오각형. 일단 오케이. 줄사다리 튼튼한 것 같다. 이건 아오니가 씹어도 괜찮은 거지? 믿어도 돼? 하나. 뭐야, 흰방도 있네? 열리지 않는다. 난 어쩐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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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야지. 어쩌긴 살아야지. 아, 잠깐만, 여기다 넣는 건데 빵꾸난데. 거의 빵꾸난데 사다리 이용해야 되겠구나. 그럼 다시 올라가야 돼요. 여기 오른쪽에. 들어왔고. 낙서하지 마라. 청소하기 힘들다. 낙서 내놨네. 여기죠. 여기다 사용하는 거야. 내려갈 수 있지. 뭐야, 그냥 일로 이어지네? 아, 뭐야.
뭔가를 더 찾아와야 되는데 아이템이 지금 아이템이 지금 부족한데 여기 이거 됐다. 아 그러면 사다 아 뭐야 그럼 이동만 좀 편하게 된 거야? 아 그래서 훔쳐. 아 이제 훔쳐. 훔쳐서 이걸로 나오면 되니까. 아 That's good. 그래서 여기다 둘 수 있다. 뒀다. 그럼 뭔가 어딘가 열리지 않았을까? 하나가 뒀으니까 열리지 않던 하나의 문이 열렸을 거야. 아마 감옥? 감옥이 열리지 않을까? 아오니가 열리네? 잠겼네? 오마나? 또 잠겼네? 일로 오면 안 되는 거였네? 아, 이걸로 사용한가 보다. 이걸로 멀리 적어 있는 거를 끌고 오는 거지. 그러네, 서재 열쇠. 뭔가 위층에 있나 보다. 아우. 아, 서재 열쇠. 아, 여기가 서재군. 일단 열었는데. 내가 사는 게 목적인 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왼쪽으로 꺾을 걸. 뭐지? 뭔가를 막 써놨는데? 어, 저기 뭔가 있어요? 어, 뭐야? 깨졌어. 뭐야? 고양이야? 귀여워. 뭐야, 쟨 또?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계속 이동한다, 야. 야야야 야야야 와 둘이서 깨졌을 때 가지 말아볼까 그냥? 무시. 야 이거 열어야겠다. 십자 드라이버로 열었다. 근데 뭔가 변화가 없네요? 빼긴 뺐는데? 아 저기 뒤에 뭔가 있다. 아 요거까진 스토리라서 알파벳 A. 우와 순간이동 보게? 나 일렬로 만나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와 살았다. 하... 귀찮은 녀석들. 일단 파란색 그림 획득 조각. 근데 저기 그림 아무것도 안 적혀 있었는데. 아 또 이번엔 오리지널이야? 넓적이가 가니까 오리지널 오는 거야? 너는 넓적이한테 적응이 돼서 그런지 넌 되게 쉽다 이제. 오리지널은 막 적응이 됐어. 그리고 여기 뭔가 비번 넣는 게 있잖아 딱 보니까. 의자 갖고 와야겠네. 그래서 이게 있었구나. 일단 저장. 그 아까 그 번호 그 도형 있잖아요. 도형? 그게 힌트인 것 같아. 그 도형을 알고 와야 될 것 같아. 여긴 아닌 것 같고.
이걸 얻었으니까 일단 세팅을 하고 갈까요? 여기다가 설치. 좋아, 이제 하나 남았다. 저 설치하면 근데 뭐가 되는 거지? 근데 뭔가 그 비번 그걸 알아내는데? 이거 이게 아마 숫자를 지칭하는 건데 그 꼭지점 개수로 말하는 게 아닐까? 3045? 3045? 꼭지점 개수? 3045 빙고. 예스. 지하실 열쇠. 아, 지하실이 또 어디야? 지하실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재단 쪽으로. 아, 여기 말하는 건가? 여기가 아까 안 열렸잖아? 아, 여기구나. 오 마이. 뭐야? 변종 혼종 아오니 블루베리 애들 다 모여 있네 여기. 기형 애들만 담아 놨나 보네. 오 마이 갓. 쟤 나오는데? 오 마이 갓. 안 열려. 오 마이. 어마 뭐야? 어? 어? 뭐야? 살았는디? 어, 나이스. 타크로? 안 죽었음? 타크로 무사했군요. 응, 위험했다고. 이상한데? 그때 넘어졌는데 안 죽었다고? 다리까지 삐었었는데? 혼자 있는 건 위험해. 지금부터 같이 다닐까? 아, 이상해. 그게 좋겠어요. 타크로와 같이 행동하게 되었다. 이상해. 얘 분명히 아마 변신할 거야, 마지막에. 아오니로 내가 타크로노 보이니? 이러면서. 아, 여기 완전 변종 아오니 애들 다 있었구나. 이 저택 자체가 아오니를 만드는 그런 병원 이런 데였나봐요. 뭐야, 바뀌었잖아. 이봐 머리. 야, 요 녀석 가름만거 보게 하고. 나 Z키 눌렀는데. 어? 이또라니? 못 들어오지 녀석아. 빨리 가. 돌아가 타크로. 아까 딱 Z키 눌렀는데 타크로가 제 얼굴로 바뀌었었어 순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안 가는데? 들어오기 해서? 잘 있어라. 자, 아이템 마지막 조리 완성. 그럼 이제 이게 열리는 건가? 열렸다. 오케이. 아, 저 끈질이면서 또 어떻게 빠져나왔디야? 감옥. 괜찮아, 저장해놨어. 너 원래 따라 나오게 돼 있었던 거구나. 탈출했다. 더 안 따라오네? 무작정 달리다 보니 마을이 나왔다. 괴물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날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럼 친구들 사라진군. 타크루 일행은 지금도 행방불명인 상태다.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만 살아남으면 자기가 의심받을 텐데? 아무에게도 말을 못할 수가 없는데? 경비원이신가? 새로 입주하신 분인가? 문이 안 열려. 뭐야? 와, 아저씨 깨물린 거야? 새로 이 집을 구매하러 오신 우리 부동산 업자께서 아오니의 또 식사감이 되었다는 엔딩인 것 같아요. 퍼즐이 굉장히 자동으로 이렇게 막 열리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활성화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도형 개수 뭐 주사위 이런 걸로 알아내야 되는 게 퍼즐이 좀 쉽지 않았는데 오히려 아오니 피하는 거나 이런 거는 괜찮았고요. 후속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또 기회 되면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오니였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